이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삶의 거룩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짧게 2박 3일 라오스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블레싱 라오스, 인도차이나 반도 향해서 귀한 선교로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일에 이제 기획을 맡게 돼서 잠깐 답사차 다녀오게 됐고요.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CNTV가 이제 세워지는 것 함께 보면서 또 이제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 당신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한 명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까지 누가복음 저희가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장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삶이 제자로서 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7장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달라고 하면 주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말씀 듣고 실천한 자가 되라. 이것이 제자인데 이 모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델은 누구입니까? 모델은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죠.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대상이 바로 모델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한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뉴욕에서 현역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실제 모델입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 예, 할렐루야. 예. 제 설교문을 미리 보고 오신 것 같으세요. 예.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31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로 83세 만 82세죠. 예. 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모델 생활을 이제 정말 수십 년 하면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현역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절제를 하고 모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제 모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나이가 주는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이방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로 큽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메시지를 그 안에 담으셔서 크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한 이방인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이 부분 한번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믿음. 정말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한번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을 배움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큰 믿음은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신임하는 종 하나가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종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종이 어떤 병이 들었는가? 중풍병이 들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종 가운데 한 명이 병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백부장이 이 종을 신임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임한다라는 표현, 이 헬라어로 엔티모스인데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다? 대했습니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요. 지금은 종의제도, 노예제도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죠. 이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종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의 종은요. 물건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대접을 받던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종이 아프든 다치든 주인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데까지 고쳐보고 안 되면 버리죠. 그리고 새 것을 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문화에서는 종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프면 다치면 그냥 그 종을 이제는 쓸모없다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서 백부장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서도 종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서울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쳐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잠깐 머물러 있고 살고 있었는데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남겨두었던 자녀 그리고 아녀자들이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 납치가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서 쫓아가는 상황인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두 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해서 데려오고 그를 먹여줍니다. 알고 봤더니 3일 동안을 먹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사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병이 나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네. 지금 종을 버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레 사람들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당시 문화를 저희가 잠깐 엿볼 수 있죠. 종이 아프면 그냥 버렸어요. 예. 자, 근데 재미있습니다. 버린 한 인생을 다윗은 귀하게 여겼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었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 아말렉 주인은 쓸모없다고 해서 이 인생을 내팽겨 쳤습니다. 버렸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한 인생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버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당시 문화에서는 종을 하찮게 여겼고 도구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종을 신임했다, 귀히 여겼다, 사랑했다,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당시에요. 이 당시 군인은 직업상 군인으로서 침략하고 점령하고 무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직업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갖기에는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지역을 무력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화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지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너는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삶에서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역대상 11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고? 목자가 되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귀한 기도해 주셨고 오늘 주향기 찬양 사역팀에서도 그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자라는 것은 돌보는 위치입니다. 사랑해주는 위치예요. 내게 허락해 주신, 보내주신 사람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보고 사랑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돌보면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내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 손을 뻗어주는 것이 사랑의 삶이에요. 사진 한 장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마하라힘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란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눌렀던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희귀병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이들인지라 이게 놀리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지금 아파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함께 더 아껴주자.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함께 깎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 한 장이죠.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해져서 이란의 정부가 이 마하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삶에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저희가 한번 결단하게 되었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주중 헌금을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결단을 했었죠. 그 고민이 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가족에게 흘러가든 이웃에게 흘러가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여 과일을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삶의 예배인 거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성금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삶의 예배인 거죠.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지고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사랑의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목자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그것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지배자의 위치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죠. 다른 나라에서 온 지배자가 그 나라 민족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사정을 듣고 대신 예수님께 와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백부장이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회당도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백부장이 이 민족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장소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장로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적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면 비판적이고 굉장히 체면이 강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을 침략한 어떤 사람의 그것도 그 사람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나서준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백부장이 그만한 일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에서 온전하게 실천하게 되기를 삶에서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큰 믿음은 복음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은 복음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밑줄을 그냐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하고 그분께서 보여주셨는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정말 그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노출시켜야 되는가? 복음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 자리를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은 불이에요.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해보셨습니까?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워져요. 더 가까이 하면 그 불이 내게 옮겨 붙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 자리에 내가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물이 내 삶 가운데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도 드리지만 사랑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저희는 순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이 순에 함께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믿음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타오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되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는 그 고향교회에서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죠. 정말로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만큼 성가대, 찬양팀, 영상팀, 교회학교, 교사 여러 가지로 그 예배 자리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잠깐 옮기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예배만 열심히 섬겨야겠다.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새벽에 나갔는데 그때 예배 이제 2시 예배 이제 나갔었는데요. 아침에 푹 자고 예. 자도 자도 끝이 없게 잘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이 지나니까요. 제 영혼이 저 밑에까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내 영혼이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바로 교회학교 교사를 자원을 해서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사역하기 전까지 섬기게 되었는데요. 사랑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내 영혼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은 여러분이 함께 해줄 때, 이제 불이 필요한 분의 손을 잡아줄 때 함께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장작 하나는 약하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복음에 내 자신을 노출시킬 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제가 볼 때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그러니까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눈 쳐다보기가 무섭다고. 네, 괜찮습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을 주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을 느끼셨다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호라고 생각된다면 하나씩 실천하시면 돼요. 갑자기 일주일을 모두 다 새벽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될 수는 없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작정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한 번.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서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루에 시작되는 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중간에 위치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또 우리 여성분들은 화요일 오전 여성 예배가 있어요.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삶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 금요일 날 드리는 순예배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이 늘 항상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걸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0명의 새벽 기도 인원이 이 새벽 예배에 모이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대청에 100명의 예배 인원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이 도시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올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큰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큰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상관이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의 상관으로, 영적인 상관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백부장이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 아픈 자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동일하게 나도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그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는 큰 믿음의 그 놀라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면서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자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한 거죠. 믿음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는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한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내렸어요.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놀라운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소녀만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떡해요? 그 소녀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어요. 물론 어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깨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에 맞춰서 그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와, 좋겠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서 칭찬받아서 좋겠다. 나도 저렇게 칭찬받는 인생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일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해외로 출장을 갔다 오다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이 창가에 기대서 비행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이나 뭐 자기 할 일 바쁜데 한 외국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하게 돼요. 서점에 가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을 가져오고 작은 노트를 하나를 준비해서 그날부터 10분, 20분씩, 30분씩 그림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매일 작게 30분씩 그렸던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이분의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개인전을 열기도 시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그림 그리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냥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나 취했을 뿐인데 그 작은 행동을 하나 시작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 소망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자에 합당한 삶을 하나씩만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가지씩 하나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장만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그 큐티만이라도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듣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간다면 사랑의 삶을 산다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백부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백부장을 지우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